차세대 한국 학교 교사 포럼이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 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미 한국 학교 동중부 지역 협의회 이경혜 회장은 이 포럼이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TA 활동을 지원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찾고 지키는 프로젝트라며 포럼을 소개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도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자. 네, 현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가 바로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 이만노엘 한국학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2020년 2월 22일 차세대 한국학교 교사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는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남부 뉴저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학교 보조교사 및 대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중부 지역협의회 이경혜 회장은 차세대 한국학교 교사 포럼은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TA 활동을 지원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찾고 지키는 프로젝트이며 TA들이 한국학교 교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의 역할을 잘할수 있는 차세대 교사를 육성시키고자 차세대 포럼을 실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데이빗 오 필라시 의원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데이빗 오 필라시 의원은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그들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보조교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국학교 출신 교사들이 한국학교 교사로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보조교사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었고 재밌어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보조교사들은 학교별로 나눠져 차세대 TA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그룹의 보조교사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에 생겼으면 하는 반을 보조교사들이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반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들과 계획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구상한 것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조교사들은 각자 학교로 돌아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여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 두세 그룹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프로젝트 계획을 마친 후 보조교사들에게 수료증과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비가 주어졌습니다. 보조교사들은 이 프롬을 통해 더 성숙한 교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 김도현 기자였습니다.